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장마 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서부터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비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엄청 뜨거워가지고 바오쌤이 농원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영상 찍으면서 야생화 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꽃은 에키네시아 꽃인데요. 엄청도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 꽃이 군나기로다가 여러 군데를 심어 놨고요. 이 꽃은 해바라기입니다.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는 해바라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예쁘게 해바라기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바오세미 농원의 텃밭에 심어놓은 수박이랍니다. 수박이 진짜로 크게 엄청도 많이 잘 됐네요. 해바라기 꽃 구경하면서 수박이 얼마냐면요. 수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복수박도 있고 애플수박도 있고 망고수박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이렇게나 크게 크게 자라 있습니다. 여기에 수박 다섯 그루를 심어놨더니 시기껏 따먹고도 남습니다. 수박꽃 구경하세요. 이것이 수박꽃이랍니다.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수박 옆에는 고추모종입니다. 노지에 고추모종을 심어놨는데 이렇게나 잘 되어 있습니다. 약도 안 주고 이제 지주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이쪽으로 보면 노지고추 심어놓은 자리에 금화교 잎이 하나가 모종에 났는데 이렇게나 크게 자라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옥수수가 벌써 옥수수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옥수수는 실컷 따먹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이쪽에는 토마토랑 가지랑 다 심어놨고요. 호수 앞에 하우스로 가볼게요. 하우스 가는 길에 이렇게 꽃길이 쫙 조성되어 있어요. 에키네시아 꽃서부터 루드베키아 꽃서부터 바오세미 농원에는 꽃동산이랍니다. 이렇게 엄청도 예뻐요. 이거 보통 키우자면은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 건데 제가 다 모종 씨앗 뿌려서 모종 길러서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 놓는 거랍니다. 은근히 예뻐요. 엄청도 많이 심어 놨고요. 이 에키네시아 꽃은 한 그릇으로는 천 개가 아마도 넘을 거랍니다.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참 예쁘다. 에키네시아 꽃. 보면 볼수록 예쁘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꽃들이 꽃길이 조성되어 있답니다. 루드베키아 꽃서부터 우리 집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꽃은 그런대로 약 안 주고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위로 정원이로 뜰안의 정원이로 올라가 볼까요? 뜰안의 정원이로 올라가면서도 꽃길이 쫙 조성되어 있어요. 엄청도 예쁘게요. 노란 백합꽃이 엄청도 예쁘고요. 보면 볼수록 예뻐요. 여기는 뜰안의 정원이로 해서 제가 모종 키우기 하는 거랍니다. 다할리아서부터 엄청도 많이 하는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물을 안 줬는데 아무래도 물을 줘야지 되겠습니다. 장마는 장마고 하루만 물을 안 주면은 이 모종들이 시들어 가는 물을 좋아해 가지고 텃밭 구경하세요. 우리 집 텃밭이랍니다.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예뻐요. 글라디올러스서부터 아사기꽃에서부터 텃밭에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은 직접 더덕서부터 직접 키워가지고
여기는 루드베키아. 하루하루 제가 영농일지를 쓰는 건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꼭 피어있을 때 인증샷을 찍어놔야지 돼요. 다할리아 꽃도 이렇게 텃밭에다가 심어놨더니 엄청도 많은데 다할리아 꽃도 엄청 예쁘답니다. 화분가꾸기는 정원가꾸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다보면은 힘든 것도 모르고 참 재밌어요. 이게 다 제가 씨앗 뿌려서 갖고 놓는 작품들이랍니다. 님 동산이로 옆에는 이쪽으로 보면은 다 옥자마꽃서부터 지금 무슨 꽃이 예쁘게 피었느냐 하면은 수국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어요. 요거 가정에 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수국 한번 길러보세요. 수국 꽃에 반할 것이랍니다. 여기 꽃길만 걸으세는 또 비비추, 무늬 비비추도 요즘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 엄청도 예뻐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답니다. 여기가 꽃길만 걸으세요. 바오샘 있는 건이랍니다. 여기 무늬 비비추가 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예쁘지 않나요? 이제 나의 할 일 하기 때문에 영상 마치면서 구독 눌러줘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파워쌤이었습니다.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영상 찍었습니다. 안녕. 빠이빠이.